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김포시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김포 아트홀에서 2019년 김포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등을 일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국악 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김포시 여성 독립운동가 이경덕 지사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이어 양성평등 유공자 시상과 기념사, 양성평등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양성평등, 여성 친화 도시를 주제로 김포 시민들이 직접 발언대에 나서 열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대 행사로 가족사랑 엽서 쓰기,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김포시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행사가 7월 5일, 6일 양일간 사후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포 100년 경제 먹거리를 만나다를 주제로 치러진 본 행사는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고 시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광장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한 5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다양한 체험과 상품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